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독일 교회 원로 베르너 크레첼 목사는 독일 교회는 독일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데 힘썼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한 극우정당 대표가 나치시대를 새똥의 얼룩에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계는 공식 논평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선교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필리핀 미션컵 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유럽 헝가리에 한글 열풍이 불면서 현지 선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을 활용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